최근 외래 생물들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데요. 우리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래종 분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에 서식하는 생태교란 생물의 위치와 현황 등을 담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도로변 언덕부터 깊은 산까지 가시박으로 뒤덮였습니다. 가시박은 나무 생장을 막아 고사시키는 주범입니다. 서산의 한 저수지를 점령한 무법자 황소개구리는 물고기부터 식물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민물 새우도 잡아먹고 고기도 잡아다가니 매운탕도 해먹고 이랬는데 이게 하도 많으니까 그거는 토종 민물고기는 거의 없어지고. 충남도가 1년여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내 외래 생물 분포와 특성을 담은 생태 지도를 구축했습니다. 도내 전체에 서식하는 외래 생물은 296종. 생태 교란 생물은 가시박과 미국 쑥부쟁이 등 식물 13종에 주홍날개 꽃매미 같은 곤충 4종, 양서류 파충류 6종, 어류는 2종 등 25종이 직접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시박과 미국 쑥부쟁이, 갈색날개 매미충, 베스 등 8종은 15개 시군 모두에서 출현했습니다. 지역별로 출현 지점의 수와 서식 밀도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수지 같은 습지가 많은 이곳 홍성군에서는 가시박과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 교란 외래종이 18종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룡시는 10종으로 비교적 적은 반면 천안시는 21종이 발견돼 가장 많았고 생태 교란종이 최다 출현한 곳은 공주시였습니다. 충남도는 또 외래종 서식지의 유형별, 지역별 특성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시기와 종류 등을 감안한 맞춤형 퇴치 전략을 마련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지점이 초기 유입 지역이고 어느 지점이 많이 번성했고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외래종 생태 지도를 토대로 AI를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뒤 본격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